네, 안녕하세요. 머랭하면의 머랭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머랭가이드 베스트5 영상을 올렸었죠? 조회수가 10,000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머랭가이드 베스트5 애프터 서비스 편. 베스트5로 뽑았던 식당들 중 저희가 몇 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말고기 김밥이 맛있었던 마리소, 그리고 갓지 샌드가 기가 막혔던 도로록을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요. 저희 머랭하면에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저희 머랭하면에게 광고라니 정말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는 업체고, 그리고 굉장히 트렌디한 업체신.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제주도 렌트카 가격 비교 사이트 도라로팡이라는 곳이에요. 사실 제주를 편하게 여행하려면 렌트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빌리는 것부터 반납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도라로팡에서 이런 제의가 와서 그냥 신기했어요, 되게. 사실 도라로팡에서 근데 요구한 건 별거 없어요. 그냥 본인들 사이트에서 한번 예약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여기가 도라로팡 사이트고 지금이 4월 24일이에요 저희가 평소에 주말에 촬영을 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그래서 저희는 오전부터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시 반쯤. 그리고 보험은 완전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가격 비교 시작을 누르면 저렴한 가격을 찾아줍니다. 약간 스카이스캐너나 호텔 컴바인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최저가로 내놓고 있는 렌트카 회사가 위로 나오는 거고요.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데? 정말 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렌터카를 길에 다니는 걸 많이 봤을 때 K5 이런 종류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K5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CU 렌터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 24시간에 13,600원에 하고 있는. 여기 실시간 예약 누르고, 아, 여기서 옵션 사항 이런 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 요청 사항에 보시면 카시트 유모차, 그리고 체인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카시트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요. 더 많은 상품 보기를 누르면 유모차, 저는 아이를 안 키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고요. 실시간 예약하기 누르면 네, 이렇게 실시간 예약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여기 입금을 하면 예약이 확정된다고 하네요. 잠시 기다리니까 확정 문자가 왔어요. 인수 방법, 그리고 예약 일정, 그런 게 다시 잘 나와 있고요. 이 도라로팡과 제주페이에서 같이 제공해서 할인이 적용되는 관광지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용해라, 이렇게 저희가 광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려고 생각했던 관광지가 있으면 할인을 받고 가는 건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약간 짚라인이 있더라고요. 제주 라프 짚라인 이용권. 이게 원가가 원래 30,000원인데요 여기 자체에서 할인해주는 게 25,000원. 여기서 주신 5,000코인을 사용하면 20,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예약을 했고, 이제 금요일날 제주도 여행 온 것처럼 공항에서부터 렌트카를 받아서 한번 도로록과 마리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금요일이 돼가지고 여기 공항에 왔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이제 여러분들처럼 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타러 가는 길, 그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5번 게이트로 가야 됩니다. 5번 게이트로 가볼게요. 렌터카 받으러 가는 과정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5번 게이트로 나와서요, 바로 앞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러면 렌터카 셔틀버스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렌터카 셔틀버스 구역 안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예약한 렌터카 회사 셔틀버스 구역을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3번 구역에서 CU 렌터카 버스를 찾았고요. 탑승했습니다. CU 렌터카 셔틀버스는 20분마다 있고요. 잠시 후 렌터카 회사로 출발합니다. 5분 정도 후 도착했고요. 내리면 바로 예약 렌터카 회사가 보입니다. 들어가서 안전 반납 수칙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고 밖으로 나가 차량을 확인합니다. 흠집이 있나 촬영을 하고 들어있었던 기름의 양을 확인하면 이제 이 렌터카는 제 겁니다. 제 건 아니고요. 빌린 거죠? 다 빌린 겁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처음 보는 배우님 타고 계시죠? 누군?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도라로팡 웹디자이너 김가혜입니다. 네, 저희가 소개했던 식당을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하게도 행해 주셨습니다. 도라로팡에 대해 뭐 좀... 도라로팡은 제주 렌트카 예약 사이트인데 렌트카 업체가 57개 이상 가격 비교해서 최저가로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잘 준비해 오셨네요. 렌터카 처음 탈 때 보니까 상태 되게 좋네요. 깔끔하고. 아무튼 이 렌터카를 타고 마리소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마리소 와서 말고기 김밥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가이드 베스트5에 뽑혔던 마리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말고기를 친근하게 만들어내는 식당인데요. 그중 저희가 홀딱 반했던 말고기 김밥을 오늘 다시 먹으러 갔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 소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 말고기 김밥이 나왔습니다. 비주얼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튀긴 말고기가 가운데 떡하니 들어간 김밥, 과연 맛도 그대로일까요? 말고기 원래 질긴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근데 안 질겨. 그때 그 맛. 뭔가 바삭바삭해. 안에 이게 말고기를 한번 튀긴 거예요. 아. 약간 바삭한 말고기와 고기 자체의 좋은 향, 적절한 양념의 맛이 잘 조화된 좋은 김밥, 그때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드셔보시는 가인님도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부드럽다. 말 냄새도 없고. 냄새 안 나. 좋은 기름 맛 나. 말기름. 사장님께서 말고기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요.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소 이제 운영하고 있는 조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고기가 이제 자주 먹던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좀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말고기가 소고기와 가까운 맛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방이 또 불포화 지방이 되어서 지방도 부담 없이 소고기보다 어쩔 때는 더 소소하게 네네 맞아요. 그냥 오셔서 식사해 드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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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거 재밌게 구독자로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말고기가 처음이신 분들이 드시기 참 좋은 곳 마리소였습니다. 아, 슬픈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약했던 짐 라인이 날씨 때문에 90kg 몸무게 제한이 생겨서 90kg 넘는 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짚라인 예약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몸무게 제한 때문이 아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됐어요. 몸무게는 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무게는 되는데 바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저희 바람 때문에 취소를 왜요? 저희는 취소를 하고 다른 걸 타볼게요. 다른 걸 저희가 알아서 예약해서 가볼게요. 네, 아무튼 이제 도로록으로 가볼까요? 워렌가이드 베스트5에 뽑혔던 곳 중 한 군데인 도로록, 두터운 흑돼지 가츠 샌드는 저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었죠. 이곳 역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등심이요? 흑돼지로 하고요. 된장으로 등심만 들어가고요. 모래사람을 많이 보시나봐요. 보시고 오세요. 아, 좋아요. 네. 보실 때 보통 뭐 인스타 보고 왔어요? 아니면 뭐 유튜브 보고? 근데 제가 유튜브는 저에게 올라간 게 저 유일하거든요. 남자분이 드시는 거 보고 왔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딱 아니면 감사하다고. 저희 채널을 보고 오셔서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먹은 가츠 샌드는 처음 느꼈던 그때 그 맛이었고 별다른 코멘트가 필요 없이 맛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천드려도 좋을 맛인 가츠 샌드 도로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몸무게 제한 때문 바람 때문에 못하게 된 짚라인을 뒤로 하고 카트를 타러 드르쿰다에 왔습니다. 역시 제주도답게 감귤 이렇게 하나씩 5,000원. 15,000원이어도 되는 저희는 이렇게 할인에 할인을 받아서 총 6,000원에 결제했어요. 이 바코드를 보여주면 바로 확인이 되고 입장 가능합니다. 근데 한두 바퀴 정도 돌고 나니까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방금 드르쿰다에서 카트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할인을 안 받았으면 15,000원인데 제주페이 할인에 도라루팡을 이용해서 5,000원 추가 할인해서 6,000원에 샀어요. 15,000원이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할인을 받아 6,000원에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차를 반납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다 돌고 그래도 처음에 사진 찍어서 쓰신 만큼 LPG를 채워서 가셔야 돼요. 이쪽보다 제주도가 더 기름값이 비싼데 공항 주변으로 갈수록 더 비싸진다고 하니까. 차량 반납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반납이 완료되었어요. 네, 방금 이거 차량을 반납했어요. 차량을 반납할 때 직원분이 한번 기름량을 체크하시고 겉에를 한 바퀴 둘러보고 반납하는데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처음 반납을 해봤는데 뭐 특별 말할 것도 없이 되게 간단하게 끝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하시면 여기서 또 출발하는 셔틀을 타시고 공항으로 데려다 주시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촬영을 같이 해주셨던 도라락방의 웹디자이너 가인님과 마무리 인사하면서 오늘 촬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떠셨어요? 그 도로록이랑 마리소? 그 김밥도 되게 맛있었고 도로록 그 샌드위치도 되게 맛있었고 왜 추천해주셨는지도 알고 저도 지인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럼 도라루팡 어떠셨어요? 제가 도라루팡 어땠냐고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도라루팡 오늘 이용해봤는데요. 아니 제주도 살면서 렌터카를 처음 이용해봤는데 예약부터 받는 과정 그리고 반납 과정까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15,000원에 탈 뻔했던 그 되게 추웠던 카트를 6,000원에 탈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제주페이와 도라루팡 같이 하고 있는 이런 할인도 잘 이용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머리가면도 종종 차가 필요할 때 도라루팡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촬영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아유, 고생하셨습니다.